새벽 되니까 춥더라.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는 여러 가지 병도 오기 쉽고 감기도 오기 쉽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마 말 같아. 말, 그죠? 말만큼 많이 하고 또 말이 또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는데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의 중요성을 한번 부처님 말씀에 이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죽했으면 처주경에도 제일 먼저 하기 뭐예요?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지혜. 그만큼 우리가 말로서 업을 많이 짓습니다. 특히 요즘엔 다들 먹고 살기가 다 그렇게 잘 괜찮아서 뭐 남을 훔친다든가 남을 해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오히려 더 말은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서로 좋아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원수 되기도 하고 그만큼 말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죠.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그만큼 말로써 짓는 죄, 몸으로 누구를 해치는 죄라든가 도둑질하는 죄 이런 것은 그렇게 좀 많지 않습니다. 또 생각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와닿지는 않아요. 중요합니다, 생각도. 왜냐하면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자리 잡아서 말과 행동이 그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 좋은 마음으로 항상 갖고 살면은 말과 행동이 그런 말, 행동이 안 나오는데 안 좋은 쪽으로 하면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로써 서로 갈등하고 말로써 화를 깨주고 말로써 여러 가지의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이 사회에서 현대 이 사회에서 가장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업을 짓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악구, 뭐야, 거친 말, 험악하게 막 욕하는 것, 이것을 악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어, 꾸며서 말하는 말, 꾸며서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꾸며서 하는 말, 그건 기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말로서 내가 그냥 그야말로 세치 혀로 탁 놀리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죠. 여러분들 아마 일생 살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경험해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서 상처받은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단련되고 훈련돼가지고 그냥 그러니라 하고 지냅니다. 내가 그래요. 이 보험사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보험사 주지다. 제일 많이 먹어요. 그만큼 많이 먹지만 많이 먹다 보니까 단련이 됐어. 단련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 거짓말은 참이 사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부처님 경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란 제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고 그 다음엔 남을 속인다. 그리하여 거짓말은 자기와 남을 모두 속이는 것이다. 또 거짓말은 5가지 인연에서 나오니 탐욕, 분노, 그릇된 법, 포섭된 욕심, 두려움이다. 거짓말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것에서 집합해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은 자신의 입을 더럽게 하고 천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만든다. 거짓말을 하면 온갖 선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깜깜하게 만들어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한다. 법원 주줌이라고 책에서 그만큼 이 거짓말은 일단 나를 속여야 돼.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야. 나와 남을 속이는 거야. 선의 근본을 잃어버린다. 선의 근본. 착함의 근본이에요. 착함의 근본을 잃어버린다. 그만큼 이 거짓말이 사실은 오계라고 오계가 발화일제라고 발화일제는 도저히 용서 못할 죄가 오계 발화일제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 그 하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것 때문이야. 거짓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은 그런 역사도 있고 거짓말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앙이 많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안에 독사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독사가 품고 있는 독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우니 입속에 독은 중생들을 베어버리고 목숨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죽기는 죽지만 거짓말은 죽어서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 거짓말. 거짓말이나 이런 거친 말 이런 것은 동물도 싫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친구를 집에서 기르고 쪽으로 정성을 가고 또 자꾸 좋은 얘기해 주고 좋게 이렇게 하면서 또 음악까지 틀어주면은 이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벌써 사람이 주인이 탁 들어와서 느낌 보고 화가 탁 나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눈치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화난 것은 말로써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성으로 느낍니다. 화난 기운이 막 꽂혀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즐거운 기운이 다 꽂혀오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 아주 좋아.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이나 식물까지도 그거를 알아챕니다. 그만큼 그러한 안 좋은 말은 나쁜 말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또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입 세치 혀를 잘 억제해야 돼. 잘 억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아끼고 조심하고 참지 못하면은 말로 인해서 큰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 말씀 중에 수행자는 자기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고요히 생활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을 내뱉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친 말,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 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수행자의 근본이, 기본이야. 우리 수행자 하면 스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 모두를 뜻한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만큼 내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내이 마음 속에 있는 그거를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만 순간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그말 때문에 주변 나도 망치고 주변 사람 망치게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제어를 해야 한다. 다음에는 이간질하는 말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말.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보건대 세속으로 흐르는 무리들은 오로지 근거 없는 비밀스러운 말을 서로 얽혀서 악한 것만 피차에 전하여 다른 이의 권숙들로 하여금 갈라져 이별하게 하고
친한 벗들로 하여금 나뉘어 흩어지게 함으로써 불화의 업을 즐겨 심고 생이별의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또 이제 화엄경에 보살은 이간질 하지 않나니 이간질 하려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써 저를 파괴하기 위하여 저에게 말하지 않고 저 말로써 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에게 말하지 않으며 아직 파괴하지 않은 것들을 파괴하게 하지 않고 이미 파괴한 것을 더 증장하지 않으며 이간질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이간할 말을 짓지도 않고 실제거나 실제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간질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살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이 아니고 우리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불자는 절대 이간질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그래서 불교의 미덕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합이에요. 그래서 이 승가도 화합 대중이다. 이제 승가라고 하는 말이 범어예요. 이게 범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합 대중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그만큼 중시하셨어요. 얼마만큼 화합을 중시했느냐? 승가의 화합을 깨는 사람은 제 중에서 아까 발화일제가 있었죠. 발화일제. 발화일제보다 더 심한 죄가 부모님을 죽인 죄, 그리고 또 부처님을 해한 죄, 그 다음에 또 화합을 깬 죄. 이게 아주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 그거보다 부모님을 죽인 죄보다 더그 이상으로 그거와 같은 그러한 죄가 바로 화합을 깨는 죄예요. 화합을 깨는 그 중요 요지는 뭐예요? 그래서 승가에서는 이간질하는 화합을 깨는 사람을 가장 무서운 죄로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화합을 깨는 것 이것은 옛날에 우리 이제 스님들이 그랬어요. 화합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를 잡아먹어도 괜찮다. 그만큼 화합이 중요하다. 화합을 위해서 서로 잡으면 괜찮은 거야. 모든 계율은 다 화합을 위해서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은 굉장히 중요해. 화합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고 또 어떤 단체가 형성되고 승가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야. 존재가 할수 있고 화합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고 화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화합은 바로 화합을 깨는 데는 바로 이간질 때문에 이간질. 이간질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다 보니까 이말저말 이제 나누게 되고 입회 접회가 나누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화합이 깨지는 거예요. 화합이 깨지면 우리나라가 외적이 침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자고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번붕에 처할 때는 우리나라 사대부 또 중신들이 서로 양패로 나눠가지고 화합을 깨져서 막 싸우고 올 때예요. 그 싸움이 치가 다를 때 항상 우리는 외침을 당해서
엄청난 공경에 빠지고 국민들이 힘들게 되고, 헌태가 바로 임진왜란 뭐 여러 가지 외적이 침몰 때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빈틈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빈틈 보일 때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우리 이 사바세계의 삶이에요. 빈틈 보이면 누구든지 다 쳐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빈틈 보이면 바로 그틈 사이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는데도 마음에라고 그런 것이 나는 내 육체에 내 마음으로 다꽉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신들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에 틈이 생겨. 그럼 그틈 사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육체에 이 마음이 두개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이 틈이 생겨.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마가침이 판다. 그러니까 이 그러한 내 마음속에도 항상 혼란스러울 때내 마음이 하나로 다 이렇게 편안 집중돼 있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랬다 저랬다 항상 흔들리고 다 하나로 몸과 마음이 다 통일되지 않았을 때 화합하지 않았을 때이 마가 심판 그때는 뭐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도 항상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될수 있도록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몸과 마음이 다 일치가 되고 그래야 마가 침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두 번째는 꾸며서 꾸며 사는 말은 법원 주리님의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을 어긋나게 해서 이 진실이 이런 하나의 말이 있다면은 이것을 포장하고 또 꾸미고 또 좋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게 만들어서 더 재밌게 그 사람의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멋있게 포장을 해서 꾸며서 만드는 거예요. 법원 주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말은 이치를 나타내고, 꾸민 말은 진실에 어긋난다. 충성스럽기 때문에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덕이 생기며, 덕이 생기기 때문에 성을 이룬다. 꾸민 말이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며 죄가 생기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치로 나아가서 성을 구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말이어야 한다. 만일 그 말이 허망하면 이치에 어긋나게 되나니 이른바 바르지 않는 말을 다 꾸민 말이라고 한다. 꾸민 말은 자타를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으름만 늘어나게 만들고, 불선만 자라게 해서 그 사람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훗날 인가 세상에 태어나도 아무리 그가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분명하지 못한 것도 꾸민 말이라고 한다. 꾸민 말은 보통 평소에 말을 번지르르하게 말을 꾸며서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있어요. 이런 꾸민 말들은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언제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꾸민 말은 꾸며서 하는 말이 설사 다른 사람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꾸며서 하는 말 하는 사람 그 자체가 큰 해가 돼. 그리고 꾸며서 하는 말 때문에 현혹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말이야. 꾸며서 하는 말들은 그 꾸며서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혹하게 되고 그 현혹하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 말, 현혹하는 말 이것은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서도 그런 심한 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근접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그래서 말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말이 있으니까 좋은 말. 좋은 말의 다섯 가지 조건. 비부드려 다섯 가지 갖춘 말을 잘 설해진 말이고 허물이 없어서 양식 있는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다섯 가지 갖춘 말이란 어떤 말인가? 올바른 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의미를 갖추어 말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올바른 때이 말도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전혀 환경에 다른 그 분위기에 다른 말을 하면은 그게 엉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 말도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 올바른 때에 말하고 그 말이 또 진실돼야 돼요. 누구한테 현혹이 꾸미거나 아니면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은 해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이 말을 온화하게 해야지 막 이렇게 거칠게 말해가지고는 상대방이 오히려 불안감을 줘서 그다음에 의미를 갖추어 말하고 의미를 갖추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의미를 있는 부처님 말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자애의 마음 여기서 이제 온화하게 말한 것하고 비슷하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때예요. 상대방은 지금 무지하게 화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좋은 말이라고 탁 해주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들을 아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잘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때를 올바른 때.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담거나 과장되거나 자기네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말하면 안 돼. 그게 진실하게 말해야 돼. 자기의 주관적인 것또 과장되거나 거짓이 담겼다. 이 주관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이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내 생각.
그리고 또 의무를 의미를 갖추어 말한다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또 조리 있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신랄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꾸짖는다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좀 불편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신 자애심 자비심으로 말하기.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하는 바른 말이다. 바른 말. 그래서 이런 바른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올바른 말의 조건은 상대방을 꾸짖을 때도 다 그런 말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좋은 지적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쪽에 그런 말들은 또 아주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맞춰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때맞춰 말하는 것이 굉장히 때에 맞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때맞춰 말함으로 인해서 바로 탁 들어오는 거야. 때맞춰 거기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 말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법회를 예를 들어서 백주날 법면을 법문을 하는데 엉뚱하게 동진날 법문을 하는 걸 백주날 한다든가 백주날 할걸 동진날 한다든가 이거 때에 맞지 않느냐 뭐저 스님이 무슨 동짓날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때에 맞춰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주날에 맞는 말 동짓날 동짓날에 맞는 말 그리고 입춘날 입춘말 초하루 초하루에 맞는 말 이런 때에 맞는 말을 하느라고 저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또 쉽지 않아요 그거 준비하느라 내가 이제 조계사에 이렇게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내가 나와서 마지막 법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침 법문 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한 3년 지금 있었어요. 3년. 그러니까 이 버무는 것이 다 떨어지고 지금 계속 지금. 근데 뭐 어떤 때는 보면은 한것또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것또 하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문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하는 것, 이것을 때에 맞춰 잘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세상에 네 가지 비 구름이 있으니 첫째는 천둥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비구름, 둘째는 비는 내리지만 천둥 치지 않는 비구름, 셋째는 천둥도 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는 비구름, 넷째는 천둥도 칠 뿐만 아니라 비도 내리는 비구름이다. 첫째의 경우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고 둘째의 경우는 실천을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다. 셋째의 경우는 말도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넷째는 말을 하고 또그 말대로 실천하는 경우이다. 보살은 깊이 생각한 뒤 말을 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보살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 말을 하면서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보살의 해답. 그리고 또 이제 보살은 번지르하게 꾸밈말 하지 않나니 언제나 잘 생각하고 말을 하며 시기에 맞게 말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하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며 법다운 말을 하며 도리에 맞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능숙하게 조국시키는 말을 하며 때에 맞춰 잘 헤아려 분명한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이 보살은 농담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늘 어찌 진진 산란한 말을 하겠는가? 이만큼 이 환경의 말이에요. 이만큼 부처님의 경전 곳곳에서 보면은 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 절에는 이제 묵언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바르게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또 지혜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 살릴 수 있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하고 살리고 상대방을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자기가 잘 자기도 실천하면서 자기가 그 말대로 실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말 한마디의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더그말 한마디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더 조심해. 여기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말 한마디가 더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습관이 곧 업이에요. 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습관. 평소에 내가 하는 습관이 바로 업입니다. 이러한 평소에 하는 그 습관이 업이 돼서 그것이 쌓여서 아주 작은 미세한 업이 말이라도 그것이 쌓여서 크게 쌓여요. 그러한 그 업들이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그 말이 인격과 인품을 나타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인품을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 이 사회에서는 판단합니다. 말로써 이 사람이 조금 추리하고 조금 옷을 잘못 입어도 말을 점잖게 하고 이렇게 품격 있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 중에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게 봐요. 그리고 가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가치 있는 나가 그야말로 품격이나 가치를 진정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말을 이것은 다 자기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내가 자기 바른 말, 좋은 말, 품격 있는 말로서 자기 자신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봉헌사 목사님들은 이 그러한 말, 좋은 말, 바른 말, 부드러운 말, 때에 맞추는 말, 이러한 말로서 불자다.